기다린 미션! 물맞이를 붙였는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물맞이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저 큰딸이 유력하는 후보라고요.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작!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 가족들, 소리만 듣고 달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가늠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달인의 작업이 끝나자 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작은 딸의 답 보기 25원! 아빠 역시 25원! 그러나 큰딸은 22원을 적었네요. 그냥 민석호 보고 뵙겠습니다. 에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뭐 해서 22원 적은 거예요? 뭘 들어서? 풀칠이랑 뜯어붙이는 거. 뜯어붙이는 거?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얼마일까요? 12원짜리 포장에 이어서 10원짜리 포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달인, 이제 정답 공개해 주셔야죠. 22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큰딸의 승리!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5원짜리를 전... 두 딸이 나란히 맞췄네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백발백중! 연승을 이어가는 큰딸!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달인의 움직임에 청각을 곤두세우고 신중을 기하는 가족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큰딸이 21을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큰딸 27 적었는데요? 아, 27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하시지 그랬어요. 처음에 들었던 건? 싸는 거, 물로. 물로 해서 싸는 거. 두 번째는? 뜯어붙이는 거. 뜯어붙이는 거. 정답은요, 얼마죠? 긴장되는 순간, 달인의 입에서 나온 정답은? 17원짜리입니다. 와. 첫 번째로 물을 쓰는 비닐 포장 작업은 15원. 다음 봉지 포장은 12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깔끔하게 마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승자는 첫째 딸 민지입니다. 박수 좀 주세요. 큰딸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엄마를 도운 보람이 있었네요. 큰딸이 잘 맞춰줘서 더 좋고요. 역시 엄마 일하는 그 소리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 화이팅! 달인과 가족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달인의 집. 어디 가시나 봐요? 아이들 바람 쐬러 가시려고요. 올해 처음 가나 봐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재밌게 놀다 오세요. 제일 바라는 거는 우리 애들 훌륭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보 사랑해. 작은 가게에서 피어나는 가족의 사랑. 앞으로도 변치 말고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달인 가족 파이팅! 인천 남구에 위치한 시장 안. 이곳에 유명한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넛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도넛의 맛으로만 그 가게를 판단하겠지만 여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핫도그와 도넛들. 과연 사람들은 그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직접 손으로 해서 그런지 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튀김도 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의 잣대만으로는 다른 가게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새 넣는 걸까요? 무조건 힘 줘갖고 핸들에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또 안 되고 가게 안 되고 네, 손목에 힘조절을 많이 해서 손목이 지금 많이 아파요. 손목은 보여주세요. 수술도 했거든요. 수술도 하셨어요? 네. 손목 네, 터널 증후군 이게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여기 신경을 눌려가지고 이 저림 증상이 진짜 낮에보다도 밤에 잠을 못 자요. 누워서 있질 못하고 앉아서 이게 털어요. 이거 아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까지 해야 했을 정도로 자신의 빵과 가게에 모든 것을 걸었던 달인.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1년 365일 도넛 익는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 달인의 가게. 동글동글 맛있어 보이는 찹쌀 도넛부터 대대 꼬인 매력을 가진 달콤한 꼬아베기 도넛에 소시지 품은 핫도그까지 다양한데요. 핫도그, 고로케, 핫도넛, 꽈배기 도넛,
나무 젓가락에 꽂혀 있는 소시지들. 저걸로 뭘 만들지 대충 짐작하시죠? 핫도그 할 거예요. 미리 숙성시켜 놓은 밀가루 반죽.